자, 52쪽의 형용사적 용법의 두 부정사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명사적 용법은, 자, 우리 복습해 봅시다. 자, 명사적 용법은, 자, 문장에서 성분이 뭐가 됩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하는 것이 명사적 용법의 투 부정사였습니다. 이번에는 형용사적 용법은 문장에서 뭐? 자, 여기 나오죠.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두 번째는 be to. 그리고 주어를 설명하는 형용사 역할을 이렇게 할까? 몇 가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비투 용법입니다. 비투는 뭐였지? 정의도 가명이다. 정의도 가명이다.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자, 자, 그러면 차근차근 가봅시다. 첫 번째. 자, 명사를 수식하는 to 부정사다. 명사를 수식하는. 조금 키워볼까? 자, 명사를 수식하는 to 부정사다. I have a project. 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다음 주까지는 끝내야 하는 프로젝트죠. 그러면 프로젝트가 명사잖아? 명사는 누가 꾸며줘? 형용사가 꾸며줍니다. 그래서 이 to 부정사는 to finish는 형용사처럼 쓰였다라고 볼 수 있죠. 파이는 뭐뭐까지니까 다음 주까지 끝내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그 다음 There are many things to see in Korea. There are 있다. 많은 것들이 있다. 어떤 많은 것? 한국에서는 볼 것이 많다. 한국에서 볼 많은 것들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죠? 이것도 뭡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였다. 그런데 명사가 이렇게 끝나. 어떻게? 뭐뭐 thing, 뭐뭐 one, 뭐뭐 body, somebody, someone, something, anything, anyone, anybody, nobody, no one, nothing 이런 거 있죠? 자, to 부정사는 어디에 온다? 형용사 뒤에 온다. 우리 이거 기억해줘. 차가운 마실 어떤 것? Something cold to drink. 요것만 기억해주면 요거는 금방 해결됩니다. 그냥 아예 이걸 통으로 기억해줘. 자, Do you have anything? 어떤 게 있니? 어떤 거? 중요한 어떤 거? 근데 또 뭐? 말할 어떤 것? 그러면 매끄럽게 연결해보면 얘기할 중요한 어떤 게 있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important도 뭐뭐 thing이니까 뒤에서 꾸며줬고 to say도 anything을 꾸며주고 그래서 얘도 형용사, 얘도 형용사, anything은 명사 되겠죠? 근데 important도 형용사고 to say도 형용사잖아. 누가 먼저 온다? 진짜 형용사가 먼저 오고 to 부정사의 형용사는 맨 마지막에 쓰면 됩니다. Do you need anything warmer? 따뜻한 거 있나? 따뜻한 건 필요하니? 어떤 따뜻한 거? 입을 따뜻한 거 필요하나? 입을 수 있는 따뜻한 거 필요하니? Do you need anything warmer to wear?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꾸며주는 거는 꾸며주는데 조금 주의해서 꾸며줄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He needs a toy. 자, 그는 장난감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어떤 장난감인데? 가지고 놀 장난감이잖아. 그래서 근데 play a toy 하면 말이 안 돼요. Play with a toy잖아.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그래서 이 with를 그대로 살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살려줍니다. 그래서 with 빼고 a toy to play는 틀렸어요. 이건 틀렸습니다. 그는 필요한데 장난감인데 가지고 놀 장난감. 또 We don't have chairs. 우리는 의자가 없어.
어떤 의자? 앉을 의자인데 자, to sit chairs 말 안 되죠? 네. 어디에? 의자는 위에 앉잖아. 그래서 뭐까지 있어야 된다? on까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런 거 몇 개 더 있다. 뭐 할까? 쓸 종이가 필요하다 하면 I need some paper. 종이 몇 장 필요한데 뭐 할 종이? To write. 이렇게 하면 맞아요? 종이 종이 위에 쓰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해? on 필요한 거야. 종이 위에. 나는 펜이 필요하다. I need a pen. 펜이 필요한데 어떤 펜? 수펜. 어. 근데 펜을 쓰는 게 아니잖아. To write. 펜을 가지고 쓰잖아. with가 필요한 거지. A pen to write with. 왜? 펜은 가지고 쓰는 거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뭐 또 있어. 나는 친구가 필요하다. I need a friend to talk to 또는 to talk with. 뭐가? 나는 친구가 필요해. I need a friend to talk. 얘기할 친구잖아. 그런데 친구를 그 뒤에 넣어봐. Talk friend 말 돼? 안 되죠. Talk to a friend. 아~ talk with a friend.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to나 뭐가 들어가야 된다? with가 들어가줘야 함께 얘기할 또는 얘기할 친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요거는 하나 적어놓자. 그렇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역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고. 두 번째는 내려가보자. 두 번째는 B2 용법이라고 했다. 그죠? 이거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자 B2 용법이 되겠습니다. B2 B2 어렵지 않습니다. B동사 다음에 2만 붙이면 돼. 근데 뜻이 몇 가지다? 다섯 가지다. 이거지. 그 중에서 내가 하나 골라주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자. 정의도 가명이다. 근데 의도가 안 보여서 굉장히 불편해요. 의도? 의도가 없나? 여기 있잖아. 자 보자. She is to quit her job next year. 그녀는 내년에 그녀의 일을 그만둘 예정이다. 그만둘 수 있다. 그만둬야 한다. 그만둘 운명이다. 그만두려고 한다. 다 돼요. 어디에서 찾는다? 앞뒤 문장을 보고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책에는 예문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예정이다, 이거는 가능이다, 이거는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한 문장을 가지고 다섯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을 보고 내가 해석 골라주면 돼요. 그럼 저 문장 한 개만 있으면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장 한 개만 있으면 다섯 개 다 쓸 수 있어. 근데 예문이니까 그녀는 next year, 내년에 그녀의 일을 그만둘 뭐다? 예정이다. 이렇게 되죠. 예정. 예정. 자, 그래서 예정으로 쓰였다. 비슷한 걸로. We are. 근데 이거 B2라고 해가지고 she B2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데 그것도 실수한 사람이 나오더라고. B2라고 해가지고 이거 B라고 쓰더라고. 자, we니까 are. she니까 is. 과거면 was. 이렇게 씁니다. We are to have dinner at 6 o'clock. 우리는 저녁 6시에 저녁을 먹을 예정이다. 저녁을 먹으려고 해. 저녁 먹을 수 있어. 저녁 먹을 운명이야.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예정으로 해석 제일 어울리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No one was to be seen in the shop. 자, 직역하면 아무도 가게에서 보여질 수 없었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아무도 안 보였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직역하면 그 아무도 근데 그 누구도 그 누군가는 봅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니까 이거 뭐 썼어? to 부정사의 수동태 쓴 거야. to be pp를 쓴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이 was to가 중요하다. 요거는 뭐다? 그래서 아무도
가게에서 보여질 수 없었다. 즉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게 이제 가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능. No sound was to be heard in the house. 뭐다? 집에서는 그 집에서는 어떠한 소리도 들려지지 않았다. 즉 너무 조용했다.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You are to keep your promise. 너는 너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지킬 수 있어. 지킬 예정이야. 지킬 운명이야. 지키려고 해. 다 되지만 가장 적절한 것은 약속 지켜라. 지켜야 한다. I am to finish my homework by 10:30 p.m. 나는 10시 30분까지는 내 숙제를 끝마쳐야 한다. 의무로 썼어요. must 의미로 썼습니다. 쓸 것도 없어 봐봐. 그냥 기억만 하면 돼. 운명. He was never to visit his hometown again. 그는 다시는 그의 고향을 방문하지 못할 운명이었다. 무상해라. 자, 근데 이거 우리 to 부정사의 부정은 어디에 씁니까? to 부정사 앞에 쓰죠. 네. 그래서 was never to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저희가 뭔가? 자, 그 다음에 I am 알지? The prince was to be killed by his friend. 그 왕자는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치. 친구에 의해서. 우와. 친구에게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던 거죠. 네? 자, 소설 속의 얘기다, 그죠? 의도도 보고 갈게요. If you are to speak English well, 만약에 너가 영어를 잘 말하려고 한다면, 말하려고 의도한다면, you must practice hard.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If you are to succeed, 만약에 당신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you are to succeed, 성공하고자 한다면, you must set your goals. 당신은 먼저 뭐 해야 된다?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된다. 라고. 자, 요거. 저 밑에 조금 더 가보자. 플러스? 플러스 한번 가보자. 자, she is, 요거 비교 한번 해볼게. She is to go to New York next week. 자, 해석해보면 다음 주에 그녀는 뉴욕으로 갈 예정이다. B2. 그녀의 계획은 to go 뉴욕으로 다음 달에 가는 것이다. 같은, 같잖아. is to go. 여기도 is to go인데 이건 어떻게 쓰였어요? 얘는 B2 용법으로 봤고 얘는 뭔데? 그녀의 계획은 is 뭐다? 보어. 명사적 용법을 쓰인 거지. 그녀의 계획은 가는 것이다. 가는 것이 보어로 쓰인 거죠. 요거 차이 좀 알겠어요? 네. 요거는 보어로 쓰인 거고 즉 명사적 용법이고 얘는 B2 용법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자,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 네. 자, 같은 is to go인데도 이거는 형용사적 용법을 쓴 거고. 왜냐? 그녀가 갈 계획이다. 예정이다. 그녀의 계획은 가는 것이다. 얘는 보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이 되었어요. 자, 요것도 두 개 구분합시다. 네. 좀 더 하면 우리 이거 안 적고 갔죠? 예, 네. 예정, 예. 예정, 의도는 있어요. 의무, 의무. 의도, 가능, 운명. 운명. 수고하셨네. 정의도, 가명 이런 거였습니다. 정의도.